네, 안녕하세요. SK 인어박스 시청자 여러분, 지드래곤입니다. 제가 4년 만에 두 번째 솔로 정규 앨범 쿠데타로 컴백했는데요. 성장통을 앓느라 오늘이 오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전 세계 팬분들의 질문들과 함께하는 오늘 지드래곤의 SK 인어박스 지금 시작합니다. 진짜 전 세계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페루에서도 보내시고, 메리 프로스가 님이 What's the first thing that pops in your head when you wake up in the morning? 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스케줄이 있을 때야 무조건 뭐 스케줄 생각하겠지만, 작업할 때는 일어나면 작업 생각만 해요. 일어나서 바로 작업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어제 한 것들 들어보면서 고치고 거의 그냥 그 생각해요. 지드래곤의 유열이란 뭐야 이게? 유열 선배님은 같은 감성. 질문량은 전현진님이 1등입니다. 정말 많아요. 이분이 지금 거의 다예요. 이건 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아이언맨이 좋아요? 토르가 좋아요? 캡틴 아메리카가 좋아요? 아, 네가 좋아. 내가 어떻게 뭘 좋아하겠니? 임미소님께서 오빠 닐리리아 가사에 G-Dragon That shit is hot 이렇게 돼 있는 가사가 있어요. 이건 되게 멋있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 직역하면은 이게 맞긴 한데, 그 오빠는 뜨거운 똥인가요? 귀엽네요. 임미소님이랑 전현진님은 따로 연락을 해. 이런 거는 궁금해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한국에서 활동을 못하고 항상 외국에 거의 있다 보니까 더 원래 많이 찾아뵙고 이런 궁금한 점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해줘서 오히려 더 미안하고 뭐 그러네요. 이번 앨범은 어디서 영감을 받았나요? 이번 앨범은 준비하는데 한 2년 덜 걸린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냥 여행 다니고 그동안 느낀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책이나 영화나 너무 많이 봐가서 좀 다 짬뽕 된 것 같아요. 앨범 이름과 타이틀 곡명이 왜 쿠데타인가요? 부담감도 있었고, 앨범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거치면서 내 안에 틀을 계속 깨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쿠데타라는 의미가 떠올랐고, 부시고 바꾸고 새로 태어난다 그런 뜻으로 써 쿠데타라고 짓게 됐고, 블랙 앤 레드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컬러이기도 하고, 쿠데타를 떠올렸을 때 뭔가 쿠데타 안에서 가장 좀 이렇게 강한 색, 그리고 서로 반대되는 색들, 그런 컬러들이라서 정하게 됐습니다. 쿠데타 뮤직비디오의 의미는 그냥 뭔가 차갑고 냉소적인 모습이에요. 전체적인 바이브 자체가 자세히 살펴보시면 허트브레이크 때 이용했던 사과도 나오고, 예전 제가 계속 했었던 것들, 마지막에는 새로 또 태어난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감독님이랑. 그래서 좀 시각적으로 많이 표현하려고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고, 의미는 함축적인 의미 많은데 자세히 보셔야 될 거예요. 네. 릴리리아 같은 곡은 국악을 접목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말 생각 없이 여러 가지 음악을 듣던 와중에 릴리리아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풍의 노래였는데, 우리나라 국악이 접목된 그 곡에 오히려
좀 영한 세대보다는 예전에 정말 내가 좋아했던 래퍼를 쓰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작사와 작곡하는데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은 오래 걸린 노래는 많아요. 많은데 이번 앨범에서 뽑으라면 릴리리아라는 노래가 그 곡 트랙 자체가 재작년에 만들어 놓은 노래라서 트랙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2년 전 노래도 타이밍이란 게 있는데 같이 할 사람이라든지 모든 게 악성이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떠올라야 이거를 시작할 수가 있지 떠오를 때까지 그것도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배우자 기다리듯이 지드래곤이 생각하는 삐딱한 음악이란 욕이 들어간다고 해서 삐딱한 것도 아니고 사회를 비판한다고 해서 삐딱한 것도 아니고 뭔가 그 음악만의 무드란 게 있잖아요. 그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이 주는 메시지가 사람마다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삐딱한 음악과 안 그런 음악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상으로는 공개가 안 되는데 앨범에만 아마 실릴 예정인데 윈도우란 노래가 삐딱하면서 스산하고 음침한 분위기의 노래인 것 같아요. 오빠한테 8이란 숫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해 주셨습니다. 흔히 말해서 그냥 행운의 숫자라고 하죠. 행운의 숫자라고 하는데 제가 88년생이기도 하고 8월생이기도 하고 앨범도 계속해서 매년 8월에 준비를 해서 낸 것 같고 저한테는 항상 8이 중요한 숫자죠. 네. 승리가 스키너 박스 했을 때 자신은 외모 순위 3위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빅뱅 중에 3위 하겠습니다. 3위 하겠습니다. 제가 4위 할게요. 4위 할게요. 지가 3위라는데 승리 요즘 잘생겼잖아요. 걔 잘생긴 거 되게 좋아해요. 잘생겼다고 해줘야 돼요. 헤어스타일이 자주 바꾸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 건가요? 그냥 저는 제가 봤을 때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변화를 즐기는 편이에요. 너무 많이 바꿔서 지금은 좀 네, 글쎄요 머리가 많이 상했어요. 많이 상해서 많이 걱정이 돼요. 덩어리가 될 것 같아서 장난이고요. 스타일 면에선 누구에게 영감을 받나요? 따로 특정 대상은 없고요. 티 하나만 걸쳐놔도 멋있는 사람이 있고 아이들에게서도 많이 받고 이 사람이 뭐 비싼 옷을 입었다, 값이 싼 옷을 입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손끝, 발끝, 이렇게 말투 하나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스타일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여자 앞에서 사랑 때문에 운 적 있나요? 저는 생각보다 눈물이 많아서 좀 그래서 예 네, 있어요. 헤어질 때 울었던 것 같은데 헤어질 때 울었어. 그리고 좀 예민해서 그런 걸 별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네. 바빠지니까 가오가 외로워하지 않나요? 네. 저희 개가 두 마리인데 이만해요. 집에서 키우면 집이 난리가 나서요. 다른 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그냥 보고 싶죠. 외로워하진 않을 거예요. 거기도 사람이 많아서. 근데 걔가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안 본 지 하도 오래돼서 시간이 좀 전처럼 안 나네요. 자유시간 하루가 주어진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삐딱한 행동. 꼭 삐딱한 행동을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거 안 된다고 써 있는 표지판에 꼭 해보고 싶은 것도 몇 개 있어. 밟지 마시오 하면 다 밟고 싶고 들어가지 마시오 하면 다 들어가고 싶고 그런 거. 네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SK너박스에서 전 세계 팬분들의 궁금한 점들을 조금 풀어드렸는데 조금이나마 궁금했던 점들 풀리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앨범 나왔으니까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 앞으로 궁금한 점들은 따로 물어봐 주세요. 네, 지금까지 SK너박스의 지드래곤이었습니다. 노래 시작한다 노래 끝났다